믿고 따르면 절대 무섭지 않아요. 그분 따라가려네 찬양할게요.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답답한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네.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속은 나는요 주의 어린이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다시 한번 나는요 주의 어린이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쭉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기쁨 가득 예배해요. 음만 나의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나는 기쁨 마음속에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 더 크게 찬양해볼까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소리로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샬롬. 와, 전도사님이요. 오늘 뭘 하나 들고 왔어요. 자, 짠. 이게 뭐예요, 친구들? 아, 전도사님이 오늘 몇 개의 물건을 들고 왔는데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멋지고 뭐가 제일 힘이 셀 것 같은지를 친구들이 한번 골라주세요. 첫 번째는 칼인데요. 이 칼이 있으면요. 이렇게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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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이 칼이 있으면요. 여기에 종이가 있어도 이 칼을 가지고 이렇게 휙!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잘라지고 또 얍!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종이를 통과하게 돼요. 이 진짜 칼이 있으면 아주 멋지기도 하고요. 야, 이게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칼이고요. 자, 두 번째. 짠. 이건 뭐예요, 친구들? 총이 두 번째인데요. 총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빵! 빵! 하면 날아가다가 이 종이를 뚫고 지나가기도 해요. 여기에 있는 벽을요, 이렇게 빵! 빵!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사람한테는 안 되는데요. 이 무기 자체가 너무너무 힘도 세고요. 멋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총!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자, 짠! 이건 뭐예요, 친구들? 이건 돌인데요. 전도사님이 옛날 옛날에 들은 이야기에는요,
옛날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돌을 가지고 전쟁을 했었대요. 근데 전도사님이 볼 때는 신기해요. 왜냐하면, 어? 아니, 아까 전에 칼이나 총은 좋은 무기가 맞는데, 여기 돌은 무기가 맞나?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종이가 있어도요, 얍! 얍! 해도 종이가 뚫려지지가 않아요. 뚫려져요? 어, 또 이렇게 딱! 딱! 하면요, 어, 만약에 사람한테 딱 하면, 어,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이러지만, 칼이나 총에 비해서는, 글쎄, 전도사님의 돌이 힘이 얼마나 센지 잘 모르겠어요. 자, 전도사님의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나는 여기 있는 이 칼이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칼. 어, 칼은 이 정도. 그 다음에, 총. 총이 더 멋지고 세다. 우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돌. 돌이 멋지고 더 세다. 오, 우리 친구들 아주 믿음이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예, 네, 맞아요. 자, 전도사님이 오늘 처음에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어? 저기에 나왔던 얍, 얍, 칼, 또 돌.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자, 오늘 누구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친구들? 예, 맞아요. 여기에 짠, 이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다윗은요, 원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사람.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일로 와. 양들아, 빨리 따라와. 음메, 음메. 그래서 양들에게 밥도 주고 또 양들에게 잘 보살펴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가요, 다윗을 불렀어요. 예, 다윗아, 너 일로 와봐. 너 빨리 아빠한테 와봐, 아빠한테. 아, 아빠 알겠어요. 왜 그러세요? 야, 너 아빠 심부름 한 가지만 해줄래? 무슨 심부름이야? 너 형들 있잖아, 형들. 형들이 지금 저기에 가서 힘들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올래? 한번 봐줄 수 있겠어? 야, 다윗이요? 네, 아빠 알겠어요. 자, 그러면 형들에게 가서 잘 있는지를 보고 올게요. 알겠어요. 그러고는요, 이제 집에서 나와서 형들에게 있는 곳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가봤어요. 그런데 진짜로 아빠가 이야기한 대로 저기 멀리 가보니까요, 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 아빠가 전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정말 전쟁하는 게 맞아? 다윗이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근데 우리 형들은 어디 있지? 우리 형들 찾아야 되는데, 어,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이렇게 형들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두 군데로 나뉘어져서 이쪽과 이쪽이 나뉘어져서 한참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에? 전도사님,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쪽이 갈라지고 또 이쪽이 갈라져서 시냇가를 가운데 두고요, 이쪽은 블레셋, 이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빨리 우리랑 싸우자. 우리가 너희들 이길 거야. 아니야, 우리가 너 이길 거야. 빨리 와, 빨리 싸우자. 이렇게 한참 전쟁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 가운데서, 어? 우리 형이 어딨지? 우리 형이 어딨지? 이렇게 찾고 있다가 갑자기 깜짝 놀랄만한 일을 보게 됐어요. 저기 저쪽을 보니까요, 블레셋 군대에서 이상한 소리와 함께 이상한 일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다.
이스라엘의 겁쟁이들아, 누가 나와 싸울 테냐? 없느냐? 없지. 밥 먹고 말고. 개미처럼 조그만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냥 도망쳐라. 그래야만 살 것이다. 내 칼에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이곳을 벗어나란 말이다. 오, 친구들. 여기에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친구들? 갑자기 블레셋 군대에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전도사님보다 훨씬 큰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나와. 빨리 나랑 한번 싸우자. 누가 나에게 이길 수 있겠어? 이렇게 막 약을 올리면서 사람들을 불러냈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 있는 골리앗이 너무너무 커서요.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 정말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열어보니까 여기에 누군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윗의 형들이 여기 이렇게 돌 뒤에 숨어가지고 저기 골리앗 장군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마치 이렇게 전도사님이 숨어있는 것처럼요. 여기 숨어가지고 난 안 나가야지. 나는 저기 싸우러 안 나갈 거야. 왜냐하면 내가 저기 나갔다가 저 큰 골리앗 장군에게 죽을지도 모르거든.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 골리앗은요 저렇게 키만 큰 게 아니었어요. 또 저렇게 훌륭한 갑옷도 입고 있었고요. 골리앗에게는 좋은 무기가 있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친구들? 칼도, 골리앗이 쓰는 칼은요 엄청나게 커요. 또 이건 뭐예요, 친구들? 네, 골리앗에게는 이렇게 칼과 방패가 멋지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칼과 방패, 좋은 갑옷들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렸어요. 야, 겁쟁이들아, 빨리 여기에 나오라니까. 누가 나와 싸울 거야? 안 나올 거야? 근데 이렇게 겁쟁이라고 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겁쟁이지만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겁쟁이야. 하나님도 겁쟁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아무도 안 나오지. 누가 나올 거야? 어서 나와봐.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그때 형들을 찾아서 누가 왔었어요? 누가 왔었다고요? 다윗이 우리 형들을 찾고 있다가 저기 저 골리앗을 본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왜 저기 있는 저 커다란 골리앗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는 거야? 왜 겁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도 막 뭐라고 하면서 욕을 하네. 아이, 저 블레셋 장군 왜 저래? 골리앗이 이상한데? 나 막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있는 형아들도 숨어 있고 백성들도 숨어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야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거야. 근데 그때 안 돼. 다윗 안 돼. 나가면 안 돼. 형아들이, 다른 사람들이 말렸어요. 아니에요. 나 골리앗과 싸울 거예요. 다윗, 넌 안 돼. 왜냐하면 저기 골리앗 봐봐. 엄청나게 크잖아. 다윗, 너는 키도 이거밖에 안 되고 또 골리앗은 저렇게 큰 칼과 방패를 들고 있는데 다윗,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너는 저기 나가면 죽을 거야. 나가면 안 돼. 알았지? 아니에요. 저는요 골리앗하고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좋은 무기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친구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사자도 이겼고요, 곰도 이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저 골리앗하고 싸울 거예요. 나 싸우러 갈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번에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이 한 번 더 말렸어요. 다윗, 안 돼. 너 그냥 나가면 안 돼. 너 나가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좋은 무기를 들고 가. 왜냐하면
골리앗 장군도 칼을 들고 있으니까 너도 여기에 있는 이 칼, 칼 들고 가. 그래서 이 칼 가지고 얍! 얍! 휘두르면서 싸워. 알았지? 왕이 다윗에게 칼을 줬어요. 근데 다윗이요, 이걸 몇 번 이렇게 흔들어 보더니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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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왕이시여. 근데 좀 이상합니다. 저는요, 평소에 이 칼을 잘 쓰지 않아서 이게 저한테 너무 불편해요. 저는 그냥 이거 놔두고 갈게요. 에? 야, 다윗, 너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도 안 가져갈 거야? 네, 저 그냥 갈래요. 그러면 너 갑옷이라도 입고 가, 갑옷. 갑옷 꼭 필요하니까 골리앗 장군처럼 갑옷 입고 가, 갑옷. 알았지? 이러면서요, 다윗에게 갑옷을 입혔거든요. 이렇게 입어왔는데, 왕이시여. 이 갑옷도요, 저한테 너무 큰 것 같아요. 저 이것도 그냥 안 입고요. 에휴, 그냥 저 이대로 나갈래요. 뭐라고? 너 전쟁에 이대로 나간다고? 네,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대로 나갈래요. 사울 왕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하나, 둘, 셋 가서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게 됐어요. 형들도 숨어 있고 백성들도 숨어 있는데 다윗이 여기 앞에 섰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싸울까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봤거든요. 근데 다윗이 시냇가에 가서 무언가를 몇 개를 줍기 시작했어요. 뭘 주었을까요, 친구들? 네. 돌을 줍고 또 다윗의 주머니에서 어떤 물맷돌을 이렇게 꺼내더니 다윗의 손에 이렇게 전쟁을 위해 싸울 준비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여기 있는 형아들도 다 이렇게 슬픈 표정이고 백성들도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 쟤는 왜 저렇게 웃고 있냐? 쟤 정말 이길 수 있는 거 맞아? 심지어는 여기 있는 골리앗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얘 누구야? 얘 설마 지금 나랑 싸우러 나온 거야? 에? 나는 이렇게 키도 크고 무기도 좋은데 쟤는 지금 저렇게 나랑 싸우러 나온 거야? 에이, 이게 뭐야? 아니, 이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 겁쟁이 많네. 이러면서 골리앗도 너무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야, 골리앗, 나 너랑 싸우러 나온 거 맞아. 근데 잘 들어봐. 너는 여기에 있는 칼과 여기에 있는 갑옷과 여기에 있는 좋은 방패로 나와 싸우지만 나는 돌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너와 싸울 거야. 누구와 함께 싸운다고요,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 싸울 거야. 그러고는요, 여기에 있는 물맷돌을 빼서 갑자기 하나, 둘, 셋.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돌려볼까요? 하나, 둘, 셋 해서 슝 이렇게 던지니까요, 이 돌이 날아오더니 어디로 갔을까요? 골리앗의 이마에, 전도사님도 키가 작아서 저렇게 높은 골리앗의 이마에 딱 이렇게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떡 하고 빡 하고 맞게 됐어요. 돌에 맞은 골리앗이 이렇게 하더니 조금씩 쓰러져서 이렇게 훌륭한 칼과 방패와 갑옷을 차고 있던 골리앗이었지만 이마에 다윗이 던진 그 돌을 맞고 하면서 이제 수많은 백성들 뒤로 사라지게 돼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돌에 맞아서 이제 죽어버렸고요. 여기 있는 블레 사람들이 이건 뭐야? 우리 대장 골리앗이, 그렇게 힘이 세던 골리앗이 저기 저 있는 저 다윗에게 졌네? 안 되겠다. 우리도 도망가자!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멀리 도망가니까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 정말 다윗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 하나님 만세! 하면서 사람들을 따라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게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친구들, 근데 전도사님이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궁금한 거. 자, 여기 보세요. 친구들, 골리앗이 키가 커요? 다윗이 키가 커요? 누가 키가 커요? 누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골리앗이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사님은 여기 있는 이 다윗이 이길 수 있었을까? 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어요, 친구들? 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여기 돌 있죠? 이 돌이 아주 좋은 무기가 되니까, 이 돌이 좋으니까 저 골리앗을 이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윗이 하나, 둘, 셋, 아, 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골리앗을 잘 맞춘 줄 알아요. 하지만 이 돌 때문에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여기 친구들 이게 뭐예요? 칼은요, 사실 골리앗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형아들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형아들도 여기에 이렇게 칼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무기를 형아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아들은요, 나가서 싸우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맞아요.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고 너무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형아들도 무섭고 백성들도 무서웠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칼이 없어도 총이 없어도 저기 있는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어요. 맞아요, 친구들. 여기 있는 다윗은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렇게 커다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보니까요, 여기 있는 다윗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예? 전도사님, 다윗하고 나하고 비슷하다고요? 비슷해요. 왜냐하면요, 다윗도 키가 작고 어렸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지금은 키가 작고 어리고 사실은 우리가 저렇게 큰 골리앗보다 저렇게 커다란 다른 것들보다 되게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면 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씩씩하고 용감하게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하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오, 우리 그 친구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저기 있는 저 골리앗에게 돌을 한번 던져볼 거예요. 어떻게 던지냐면 자, 두 손 꺼내서 이렇게 물맷돌을 만드는 거예요. 물맷돌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이렇게 돌리다가 우리가 세 바퀴를 딱 돌리고 골리앗에게 던지면서 우와 이렇게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친구들? 자, 준비하시고 세 바퀴를 돌리고 골리앗에게 던지면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야! 와, 잘했어요. 자, 우리 그러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자, 우리 언제나 저런 커다란 골리앗도 믿음으로 이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다 같이 전도사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무릎은, 두 눈은, 두 손은, 자, 전도사님 따라 씩씩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